오늘 날씨가 추운 건 아닌데 뭔가 좀 기운이 약간 서늘하네요. 오늘 제목은 사무실의 정치학입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황인데 딱두달 남았네요. 두달 남았는데. 그런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들 해야 될 때가 있죠. 권력이 강한 사람에 맞서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할 것인가? 그렇죠. 방어를 해야겠죠. 권력 게임에서 자기 방어와 자기 이익을 얻어내는 인간관계의 기술. 대단하겠는데요? 요즘에 제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권력 게임에서 권력이 강한 사람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또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한 책이다. 저자는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진정한 리더십을 위해 지속적인 배움을 통한 자기 숙달과 정치적 기술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권력들을 알아두고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리더십은 추종자의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네, 숏 서머리 한번 보죠. 정치는 권력의 획득, 분배, 사용에 관한 것으로 모든 종류의 조직, 정부, 기업, 학술기관 및 종교기관, 가정 등 안에서 일어난다. 직장이나 조직에서는 상사가 권력의 주체가 되고 친구 사이라면 직업, 경제력, 리더십 등이 권력으로 작용하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도 권력의 역학관계는 존재하는데 이러한 역학관계는 우리의 자존감, 인간관계,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직장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권력 게임에서 권력이 강한 사람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기술을 알려준다. 그거보다 권력자가 되는 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자는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뭐든 권력이 될수 있으며, 정치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이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적 관계라면 뭐든 정치라 할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 그것은 권력이 되고, 그 상황은 정치적 상황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우리의 호불호와는 무관하게 정치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라고 단언한다. 아, 정치에 관심 없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든 그 인간의 역학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라고 본다라는 게이 저자의 생각이죠.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저자는 우리가 싫든 좋든 정치적 동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스로가 정치적 동물임을 받아들일 때 권력의 민낯과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고 진지하게 대면할 때 비로소 그것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 이를 위해 저자는 인간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과 인간을 조정하는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힘이 어떻게 인간을 조정하는지, 그리고 권력 행사의 다양한 수단인 징벌적, 보상적, 조정적 권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권력의 민낯을 설명한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정치와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며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과 철학의 부재가 문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진정한 리더십을 위해 지속적인 배움을 통한 자기 숙달과 정치적 기술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권력들을 알아두고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리더십은 추종자의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좀 예를 들어서 나오고 그러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좀 기대가 됩니다. 서론에서는. 왜 우리에게 정치가 필요한가? 정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조직 안에서, 아까 앞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읽을게요. 정부, 기업, 학술기관 및 종교기관,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의 독점이란 없다. 다만 개인과 기관들이 그 안에서 권력의 지분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일종의 권력 시장이 각 분야에 존재할 뿐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참여하고 싶다면, 당신은 계속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옮기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 그런 비밀이 있는 책이면 정말 죽이겠는데요? 정치에는 신비로움, 즉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정치의 신비로움 때문에 권력은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된다. 정치의 이 신비로움은 인간의 삶의 토대 자체에 뿌리를 둔 것이며, 권력, 자유, 안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충족시킨다. 정치는 인간의 본성. 우리는 누구나 자기 몫의 인간 본성을 가지며, 정치는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정치를 위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본질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약의 범위 안에서도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한다. 이 공간은 핀의 머리보다 작을 수 있고, 그 시간 간격은 불과 1초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주의와 기운은 이 공간에 집중되어야 한다. 정치가 일어나는 공간.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중 내가 특히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몬산토의 이너스페이스 어드벤처였다. 이너스페이스 어드벤처의 발상은 아원자 수준의 세계를 실제로 볼수 있도록 사람들을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이너스페이스처럼 정치의 내부 공간을 통과하는 모험을 할수 있다면, 정치의 기본 구조를 내부로부터 보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우리가 모든 왕조와 정복들, 모든 정부와 정당 및 당파들을 제거해내어 정치를 본질적인 것만 남도록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듯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보일까? 정치의 내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임의적인 듯 보일지 몰라도 분명 일정 수준의 질서가 존재한다. 잠시 핵 에너지에 관해 생각해 보자. 핵 분열을 할때 원자핵은 분열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 융합이 이루어질 때도 작은 입자들이 결합하여 자신보다 큰 원자핵을 형성하는데, 이것 또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것이 초보적인 수준, 즉 대인관계 수준의 미시 정치이다. 이처럼 대인간이 아니고 대인간의 분열과 융합 수준의 미시 정치를 보다 주의 깊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장 사소한 원천들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강력한 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시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사이의 공간적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시 정치의 이 자연지형은 규모가 매우 작음으로 때로는 회의 탁자의 폭 정도거나 두 사람 사이의 공간 정도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있으면 이 사람과의 나와의 공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미시 정치는 역동적이고 상호적이며 즉각 반응하고 친밀하다. 당신이 응시해야 할 곳은 이 지점이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해하죠. 그게 이제 미시 정치라고 하네요. 우리가 알아야 할 미시 정치의 법칙. 모겐소의 정치 법칙. 한스 모겐소는 국가 간의 정치라는 고전적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그의 이론 역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연구 범위가 더 협소하기는 하지만 만약 모겐소의 이론이 진정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주장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비감성적이라면 그의 이론은 미시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 원칙들을 각색하여 미시 정치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사이의 공간으로 넣어 정치의 법칙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정치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정치의 법칙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정치의 법칙들은 객관적이고 우리의 선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정치의 법칙을 이해해야만 한다. 2. 정치적 현실주의 주요 개념은 정치는 권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든 정치가 일어나는 현장과 거기서 도출되는 사실들에는 반드시 권력이 개입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하다. 3.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뭐든 권력이 될 수 있고 이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적 관계라면 뭐든 정치라 할 수 있다. 정치가 권력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나 권력의 의미는 때와 장소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는 정치의 본령이다. 4. 미시정치는 도덕성과 성공적인 정치적 행동 간에 가능한 어쩌면 필연적인 모순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 본성의 맥락에서 정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가로가 있네요. 정치와 도덕성,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하네요. 정치와 도덕성을 정치 고유의 논리를 통하여 여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정치적 행동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숙고하여야만 한다. 5. 정치에서 당신의 정치적 행동과 도덕성을 분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정치적 행동과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분리해야 된답니다. 도덕의 잣대로는 당신의 성공을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력이란 당신의 사고를 좀먹어 들어가 당신의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6. 정치는 정치 고유의 자율성을 가진다. 여타의 사회과학들도 저마다 자체의 역할, 자체의 기준, 성공을 측정하는 자체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영역의 자율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알듯 모를 듯한 말들이 계속되고 있죠. 객관성 감각, 2차원을 넘어 3차원의 정치로. 당신은 정치가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견해를 일축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주장하는 요점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진실에 눈 감지 않는 객관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시 정치에서 객관성 감각은 핵심 개념이다. 객관성이란 만약 당신이 문화적 또는 정서적 영향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시각을 원한다면 취해야 할 가상의 관점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주관성일 터인데 이것은 사실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그리고 믿음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 주관성은 편견, 불확실성 그리고 객관성의 덕목들과 반대되는 것을 함축한다. 감각은 바깥 세계의 자극을 당신의 육감으로 느끼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자기 숙달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객관성 감각은 운동선수의 감각처럼 예민하고 예리해질 것이다. 객관성 감각은 당신의 정체성, 요구, 기대를 말한다. 당신의 정체성이랑 당신이 소속된 다양한 범주이자 당신이 그 구성원이 되기를 택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 같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속한 집단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당신의 요구란 당신의 욕구에서 비롯하는 결과로 가벼운 선호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표현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기대란 미래에 대한 당신의 믿음으로 특히 미래가 과거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한다.
당신의 객관성 감각은 당신이 학습하는 방식, 환경과 소통하는 방식, 신호를 보내고 받는 방식, 그리고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미시 정치를 위해서는 상대와의 긴밀한 접촉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의 정신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는 발상에는 정치를 사회적 기술로 만드는 중요한 세부 항목 하나가 강조된다. 즉, 당신이 미시 정치를 완전히 익혀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비유를 좀더 밀고 나가면 당신의 객관성 감각을 확대하게 되고 당신의 무게중심 또한 변화될 것이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독일 제국 초대 총리를 지낸 프로이센의 귀족이자 정치인인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정치란 완벽의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의 기술, 차선을 모색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치가 가능성의 기술이자 차선을 모색하는 기술이라면 미시 정치는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을 획득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과 제약을 인지하면서도 당신의 두 번째 선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모호하지만 조금씩 알것 같기도 한 얘기들이네요. 이 구별이 중요한 것은 모든 정치의 행위요의 목적은 최대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또 희소 자원의 할당을 최적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정확한 가정들에 근거하여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 정치의 신비로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카를 레벤 슈타인에 따르면 정치는 다름 아닌 권력 투쟁이다. 레벤슈타인은 권력은 인간 본성 안의 기본적인 그리고 종종 주요한 충동의 하나로 여겼다.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비공식적인 권력, 소비자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것은 정당 이익 집단, 정부 부서라는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권력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이고 개인과 무관하며 그러므로 정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전통적인 정치의 신비다. 그리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당신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정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조직은 정치적이다. 미시 정치는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와 유사한 시스템과 구조를 가질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정당, 로비스트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상사,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도록 정치의 신비를 재정립해야 한다. 권력이 도입될 때 상황은 정치화 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어떤 관계, 어떤 조직이든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권력의 수단들, 징벌적 권력, 보상적 권력, 조정적 권력. 우리는 경제학자 존 게일 브레이스가 만들어낸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권력 수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단은 징벌적 권력으로 이 용어는 불리한 결과가 수반되는 매우 불쾌한 선택 사항을 누군가에게 제의하여 복종을 강요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을 함축한다. 기본적으로 징벌적 권력은 채찍에서 위협, 협박, 강압을 통해 복종을 얻는다. 두 번째 수단은 보상적 권력. 이것은 보상인 당근을 제의하면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을 함축한다.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에서 승진, 공개적인 인정, 그리고 돈과 같은 보상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거를 가는 것도 그러니까 권력의 수단들은 징벌적 권력, 보상적 권력, 조정적 권력이 있다는 거죠. 징벌적 권력은 아까 막 채찍을 때리는 거. 아, 이거는 예, 그냥 대표적인 걸 얘기한 거지. 진짜 채찍을 때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고 보상, 어떤 돈을 준다거나 시간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보상적인. 그다음에 이제 조정적 권력.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조정적 권력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권력 수단은 조정적 권력이다. 이것은 설득이나 교육을 통해 신념 체계를 변경하게 하여 누군가의 행동을 바꿀 능력을 암시한다. 조정적 권력에 의한 조정된 또는 학습된 반응의 결과는 징벌적 또는 보상적 권력의 경우보다 더 서서히 드러나지만 동시에 더 오래 지속된다.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됐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로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또 조정적 권력은 너무나 교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일단 어떤 한계점인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조정적 권력은 유지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저처럼 직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뭔가를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당근과 채찍은 단기적인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가족의 조정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조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를 것이다. 또는 충분한 정치적 조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리더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다. 충분한 시장 조종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광고주들의 건강, 부, 행복 그리고 성적 매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 주장하는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다. 이 범주들, 가족, 종교, 정치, 시장, 이 범주들은 시스템이자 구조이다. 문화의 조정적 권력. 문화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일련의 태도, 가치, 행동들이며 시대착오에 의한 학습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이 정의는 조정적 권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필요하다. 이러한 종류의 조정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믿음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복합 시스템. 우리는 정치의 구조와 수단과 복합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신의 공구 상자 맨 아래에 놓여 있는 당신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값비싼 공구처럼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합성은 단순성의 반대가 아니다. 복합 시스템의 원칙들을 단순화하려는 방법은 없으며 단순화를 시도하면 반드시 원칙들의 왜곡이 뒤따른다. 미시 정치를 완전히 익히려면 이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 말을 신뢰해 달라고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다. 복합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익과 목표, 누려야 할 권리 또는 부여받은 책임을 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때로 이러한 것들은 공존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 경쟁은 인간 본성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복합 시스템의 법칙들과 완벽하게 일맥상통한다. 미시 정치를 학습하는 데는 두 가지 인간 유형이 있었다.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변화를 유도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내향형 사고와 경험에 따른 적응을 통하여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흡수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외향형 사고가 그것이다. 복합 시스템은 이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에 대응한다. 객체지향적 학습은 시스템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이 결과를 관찰하여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그런 다음 그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시간과 공간상 멀리 떨어져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과정은 피드백이 시기적절하고 확실할 경우에라야만 효과가 있다. 주체지향적 학습은 정반대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본능적이다.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이 지연되고 불확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복합성은 정치의 구조를 이루는 일부이며 복합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 상황 안의 패턴들과 상호 의존의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내면으로의 여행. 정치의 법적 구조와 권력의 수단 그리고 복합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미시 정치를 익히기 위해
떠나는 여행의 중요한 단계들이다. 하지만 여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인간 본성, 그리고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정치적 동물의 문제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동의.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제국의 뼈대는 인민의 동의라는 견고한 기반에 근거해야 한다. 국가의 힘의 강물은 모든 합법적 권위의 깨끗한 최초의 수원으로부터 바로 흘러나와야 한다고 썼다. 인민의 동의는 권력의 유일하고 정당한 원천이다. 현명한 통치자는 힘으로는 통치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그 승인된 지혜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의 자신을 따르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나는 동의의 원칙이 단지 정당성 있는 권력의 유일한 원천인데 그치지 않고 정치학에서 가장 훌륭한 개념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원칙은 정치인의 예술의 토대로 그리고 당신의 도덕적 권위의 핵심에까지 적용되며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그토록 웅변적으로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처벌의 위험만으로 동의를 약속받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동의에는 자율적인 자유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율적인 행위자는 자신의 주인, 즉 자신의 도덕성, 자율성에 인도되어 자신 스스로가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다. 자기 숙달의 의미. 이제 나는 자기 숙달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뜻하지만 거기에는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 미시 정치는 사회적 기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숙달의 어느 정도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상을 응시하며 찾아오지만 그 못지않게 자기 숙달은 또한 외부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고 나가 관찰 가능한 결과를 만들면서도 이룰 수 있다. 번역이 조금 부드럽지 않네요. 자기 숙달은 포켓볼 경기에서 오프닝 브레이크 샷이 중요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중요하다. 오프닝 브레이크 샷이 그거죠. 처음에 깨는 거잖아요. 오프닝. 처음에 브레이크, 깬다. 샷, 처음에 이제 그 포켓볼 할 때 이렇게 세모나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모형을 만들죠. 공들의 모형을 만들 때. 근데 누군가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걸 브레이크, 깨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모든 당신의 동료들, 친구들과 적을 어쨌든 그 모두에게 당신의 정치적 약점을 드러내어 열세에 처하는 것에 관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미시 정치의 원칙을 숙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죠. 자기 숙달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숙달의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며 따라서 충동적 행동을 막으면서도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하면 마치 사소한 의미론적 변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숙달과 관련하여 침투란 상황에 대한 깊고 분명한 인식이 존재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당신의 객관성 감각을 통해 정확한 현장 읽기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문장은 분명히 잘못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문장을 굉장히 이상하게 썼죠. 이게 뭡니까? 당신의 객관성 감각을 통해 정확한 현장 읽기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이게 문장이 이상한 거죠. 이 과정은 느리고 신중하게 전개되어 구애의 형식적 절차를 닮았다. 자기 숙달에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유를 부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번역체로 썼어요, 문장들을. 미시 정치의 신들, 8개의 정치 원형.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기본적인 정치적 전형, 즉 정치적 인간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해 궁금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권력 획득의 가치를
다른 것들이라는 건 부, 건강, 존경, 도덕,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권력 획득의 가치를 다른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마련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동이 다른 유형의 행동보다 더 기여할 것이라는 타산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단지 권력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의 미적분학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이 개인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도. 2. 당신의 위치와 지위. 3. 상황 안에 모든 개인들의 강점과 약점. 만약 어떤 정치적 상황이 단한 명의 개인의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불안정하다면, 개인의 기량이라는 변수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당신의 상황의 유불리에 덜 의존적이 되고, 상황 안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덜 의존적이 되며, 그리고 당신의 기량이 결과를 결정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라스웰의 물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정치적 전형은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형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흥미로운 여러 유형이 있다. 원하지 않는데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만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또 권력을 가졌으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본적인 정치적 전형에 꼭 어울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적 공간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과도하게 외향형의 기본적 지향 훨씬 이상으로 사람과 물건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하다 보면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 경계선을 확장하여 가족 성원, 친구, 업무, 부하 직원, 그리고 심지어 동료까지 개인적 재산 목록으로 탈바꿈시키는 경우까지 있다. 저희 뭐 이런 경우 얼마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책으로, 문구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줄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권력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권력자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권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읽었으면? 아니, 요약본을 하는 이제 이 북코스모스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이제 뻔한 설명들을 하는 부분들보다 좀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약본에 좀더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책을 사서 볼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뻔한 내용들을 요약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사실 사람들이 사서 볼지 잘 모르겠어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을 위해서는 지식과 노하우, 예컨대 미시 정치의 원칙들을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여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치적 지지를 끌어모을 것인가를 아는 것. 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리더십 순환원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 만들어내기의 문제다. 이 문장 이해가시나요? 리더십 순환원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 만들어내기의 문제다. 아, 정말 이 번역 정말 문제 있네.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야. 먼저 당신이 자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내고, 그런 연후에 그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말이다.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행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믿음과 신뢰를 늘려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행하면서 신호 주기와 신호 받기의 순환선이 늘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순환원이 늘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라면 절대로 약속을 하지 않는 편이 위험 부담이 더 적을 것이다.
이것이 더 적은 실망과 불안을 의미할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리더십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지켜라. 이 시점에서 나의 목적은 미시 정치의 상호적이고 즉흥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치적 원형들은 일련의 구체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환경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원형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내가 말할 때 나는 신호주기와 신호받기의 교차 지점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곳은 권력과 리더십이 합일되는 교차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주어진 정치적 관계에서 기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하여 권력과 리더십이 동의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떤 권력의 수단을 사용하든,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권력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흐름은 절대로 필요하다. 가까이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것의 필요성 때문에 패턴을 인지하고 현장을 읽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형적 접근의 한 가지 실질적 이점은 그것이 당신을 조금 뒤로 물러서서 패턴을 보고 상황 안에서 어느 원형이 우세한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8개의 정치 원형. 중국의 민간 전설에 나오는 팔선은 유명한 신화 속의 인물들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학자, 정령, 요정으로 또는 생명을 부여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벌주는 힘을 가진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다. 정치적 원형들도 그들과 같다. 여기 8개의 정치적 원형들, 정치적 인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김의 리더. 이 원형은 솔선수범을 통해 추종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며 처벌의 위협이나 보상의 약속에 기대는 일이 없다. 성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갈등을 개시하거나 확대하기 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설복의 힘이 있는 정신의 위대함을 길러내는 일이 전제된다. 그리고 성김의 리더 원형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당신이 자기 숙달에 매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내가 몇 차례 강조한 요점이다. 이 반항인. 대립하는 반대파 리더를 구현하고 있는 원형으로 어느 만큼의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함을 증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반항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도전은 반항이 인간 종 안에 내장되어 있으며 정치는 저절로 반대의 양상을 띠기 마련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멘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멘토. 이 원형은 중요한 결정들에 대하여 수월하게 처리하고 중재하며 협상하고 그렇게 하여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상담력이다. 멘토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성공을 위해서는 조심과 신중함이 필요하며 성공은 당신이 프로테제를 돕는 위치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성공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는 당신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고객 등 프로테제를 위한 최대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좌우된다. 한편 이 역학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취약한 것이어서 당신은 당신의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신중하고 재치 있게 일해야 한다. 아, 비유도 있어 보니까. 아, 이책 참. 4. 은둔자. 이 원형은 전문가적 초연함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치판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또는 거부하는 듯 보인다. 이제 은둔자에 대한 겁니다. 이 원형은 퇴각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견상으로 퇴각하지만 내부에서는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권위와 영적 자유를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가상의 대저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가상의 대저택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전열을 정비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당신의 훈련과 자기개발이 계속 진행된다. 5. 유도사범. 이 원형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사용의 원리와 당신의 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구현하고 있다.
당신이 파워에 파워로 대항한다면 더 많은 파워를 가진 자가 이길 것이다. 오히려 당신은 지렛대 효과를 찾아내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안적 방법들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파워에 능숙한 사용이다. 이것은 부드러운 길이다. 6. 저항인. 이 원형은 힘으로 제압당할 망정, 계속 정치적 양심을 따르고 힘에 의해 충성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개인의 구현이다. 개인을 구현하고 있다. 저항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것은 누군가 당신이 보인 좋은 본보기를 따르는 순간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 된다. 7. 기회주의자. 이 원형은 전술적 혼란, 즉 상대편의 집중을 방해하고 그들의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며 그들의 가장 취약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다. 미시 정치에서도 교란은 적절한 상황에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그것은 상대방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들이 거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생존자. 이 원형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도덕적 권위는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개인을 구현하고 있다. 정치는 당신에게 생존을 선택하는 순간을 알아보는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또다시 생존할 수 있다면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 당신은 생존의 순간들을 축적하여 미래의 도전자들에 대처하여 승리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범하지 않은 조건에서 살아갈 때, 권력의 분배가 너무나도 공평할 때, 불공평할 때, 당신은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보면은, 게임 캐릭터마다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써 있어요. 근데 저같이 문외한은 그걸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 그 안에서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잘 이해해야 사실은 가능한 건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걸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매뉴얼을 읽는 듯한. 아, 참. 어렵네요. 어쨌든 읽기 시작했으니까 뒤에 부분이라도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요약해보자. 이 책은 권력 게임을 싫어하지만 어떤 유형의 조직에서든 정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가 가다가 갑자기 내용이 막 이론적으로 막 가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정치에서는 저 아래 인간 삶의 근저에까지 닿아 있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 신비로움은 권력, 권력의 획득과 분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권력이라는 개념은 정치를 인간의 노력이 기울어지는 어떤 다른 분야와도 다르게 만드는 것이며, 정치학을 다른 모든 사회과학과 구별해 주는 것이다. 다른 분야들도 그들의 소관, 자체의 기준, 성공을 측정하는 그들 자체의 방식을 가지지만 정치 역시 정치 영역의 자율성은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대체되지 않는다. 정치는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다. 또그 정의상 최소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대인관계의 상황이며, 이때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선형 쌍방향 거래 속에서 서로에게 신호를 받고 응답을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은 정치의 핵심이며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이다. 권력 수단 가운데 가장 미묘하고 효과적인 것은 문화적 조정이다. 리더십은 최소한 두 참여자가 필요한 사회적 행동이다.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도 집단의 한 성원이 다른 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상대방은 추종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늘 구체적 상황에 의해 정의되고 추종자들의 반응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의 정의가 엄밀해야 하는 것은 리더십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재고 일람표에 담아둘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신호주기와 신호받기의 순환원이 늘 끊임없이 이어져야 리더십은 계속 성립된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당신의 정치적 상상력을 키우고 당신의 정치적 본능을 예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신에게서 미시 정치에 작용하는 일반적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기량을 끌어올리고 우리 모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동, 사건, 상호작용 가운데 독특한 상황이란 거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 자세히 정치 공간의 세부를 살펴보면 당연히 상황은 저마다 독특하지만 상황의 탈출구는 반드시 세부 안에 있지만은 않다. 탈출구 원형들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읽고 권력 격차를 추산하며 그에 맞춰 당신의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다. 미시정치의 정치적 원형은 전형적인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며 그 상황들은 미시정치가 대부분 무엇인가의 예임을 분명하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물을 마실 때 소리를 좀 안 내고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소리가 좀 들어갔겠네요. 죄송합니다. 성찰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기까지 읽고서 당신은 미시정치의 짐을 평생 지고 가야 할 듯한 부담을 떠안는 것에 주눅이 들었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너무 이론만 줄줄줄줄 얘기해서 아, 이걸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서 제가 좀 정말 이 책에 대한 주저하는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자기 숙달을 향해 가는 길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의 길이다.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은 치안 업무에 적용되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다. 이것은 문제가 크지 않을 때는 바로 잡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들에 관해 제대로 파악해 놓고 있으면 좋은 주위 환경이 나쁜 주위 환경으로 부패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선을 안으로 돌려 사소한 일탈의 사례들을 단속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자기 숙달은 매일 실천하고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는 생활 방식이다. 깨진 유리창, 이것도 하나의 이론인데,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걸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주위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제 유튜브를 안 들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에서도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을 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잡느라고 고생을 무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을 막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뭐 중간 관리자든 아니면 뭐 그 대표 관리자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든 깨진 유리창은 빨리 막아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막든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사람들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에 계속 버려요. 근데 쓰레기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쓰레기가 아, 저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 쓰레기는 늘어나요. 제가 정말 요즘에 정말 통안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찍이 스토아주의 교리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수수하게 입고 소박한 생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에 가치를 믿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미시정치의 요소들이다. 오늘날 스토아주의의 끈질긴 참을성, 공경에 대한 저항,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집요함과 동의어가 되었는데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집요함이란 내게는 지구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강한 힘이다. 지구력은 정말 강한 힘입니다. 지구력은 하나의 구상으로 시작하고
시작하고 옆에 가로 열고 내향형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네요. 지구력이라는 게좀 인내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향형, 외향형은 막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사람이고 내향형은 이제 내면에 이렇게 자기 내면에 이렇게 좀 쌓아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죠. 지구력은 어쨌든 내향형 인간의 특징이랍니다. 그런 다음 그것에 헌신하는 것, 말대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소크라테스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 성찰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나에게 여기서 성찰되지 않는 삶이란 단어는 시험받지 않은 이란 뜻이다. 시험받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시험하는 방법은 당신의 권력을 단호히 내세우는 것이다. 이때 권력의 행사는 과시하듯 힘을 펼쳐 보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함을 통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는 집요함을 통해서 말이다. 자유의 토대. 보수적 성향의 라디오 프로를 청취하면 세금을 인하하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며 정부의 밥줄을 끊고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제안을 듣게 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해결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큰 정부, 그리고 큰 기업, 큰 종교, 큰 교육은 동등한 강도로 싫어하지만 해결책은 더 개인적이고 덜 이념적이며 덜 거창한 것을 추구한다면 만약 그러하다면 미시 정치는 현대 국가의 권력 집중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현대 국가가 정책의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의존을, 자신이 끼치고 있는 해악을 볼 능력이 없는 후원자들 사이에서는 지독한 자기 기만을 심어준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 정치는 현대 국가가 치료를 시도하는 사회적 병폐에 대한 해독제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 정치는 전통적 정치의 경쟁자라 할수 있지만 차이가 딱 하나 있다. 정부의 월권이나 권력 남용 가능성이 미시 정치에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시 정치는 자기 숙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과장이나 부패한 양상으로 변질된 정상적인 사회의 모종의 변종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노련한 정치 현역들은 거의 범법자의 위상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나쁜 것일까? 세간의 평판과는 별개로 나는 정치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효과적인 권력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사회가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이다. 정치는 당신과 내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자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다. 정치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독성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없다. 정치가 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 스스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종류의 유독한 정치를 위한 숙주 생명체, 즉 유독한 정치를 위한 밥이 되고 집이 되어 부지불식 간에 그것이 번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간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당신과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정치의 수인이 되는 것이다. 미시 정치는 부드러운 기술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자기 숙달이 늘어감에 따라 당신의 존재감과 자신감도 늘어갈 것이다. 이것은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가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당신 주위 사람들, 부하 직원과 상사, 그리고 당연히 당신의 동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조직에서든 고급 사무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직의 위계 구조나 분업 안에서 리더십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정 수준의 능숙도를 달성하자마자 당신은 당신의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끌어올릴 것이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목표를 재조정할 것이다. 능숙도가 증가하면서 당신의 기대치 그리고 당신이 정한 목표와 곤란 요인 또한 증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의 진실성을 굽히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다. 미시 정치에서 성공은 당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성공을 거두기를 나는 바란다.
책을 쓴잭 고드윈이라는 분의 이력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정치학자예요. 저는 사실 이거 약간 심리학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역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시네요. 어쨌든 번역이 잘못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 책은. 제목 자체는 굉장히 멋있네요. 영어 이름이, 영어 제목이 더 오피스 폴리틱스 핸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의 정치학이 맞긴 맞네요. 근데 참 어디서부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그러니까 정치학자가 심리학 부분을 좀더 공부해서 했었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기대에는 좀못 미치는 책이네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번역이 엉망이에요,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실의 정치학.